예수 넌 나의 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 무릎을 꿇고 입을 다모 예수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큐티 묵상할 때 우리 봉독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량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량을 세우시고 주교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God is my judge.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벨드사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쳐준 이름은 베리 will protect his life. 예, 그네들의 신 그 우상이 다니엘을 보호해 줄 것이다. 다니엘의 삶을 보호해 줄 것이다. 이런 뜻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벨드사살이라 하는 다니엘이 이제 다니엘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항상 나 다니엘이었습니다. 항상 그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심판자이시다 라는 것을 아주 기본으로 그 마음에 깔고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은 소년일 때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참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그 먼 거리를 포로로 질질 끌려왔는데 어른들도 가기 힘든 그 길을 이 어린 소년이 바벨론까지 이렇게 끌려온 정말 어떻게 세상적으로 보면 불쌍한 소년 다니엘이었습니다. 이제 대략 한번 나이를 계산해 보면 어떤 분은 80, 어떤 분은 70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렇다면 대략 7, 80살이 되는 그런 다니엘이죠. 그동안 세상이 너무나 바뀌었습니다. 변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너무나 빨리빨리 변하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1981년도에 미국에 왔을 때 텍사스에 가니까 토요일 주일 백화점이 문을 안 열었어요.
조금 있다가 토요일 날 12시부터 열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 조금 있으니까 주일 날 12시부터 열기 시작하더니 불과 몇 년 후에 이제 토요일 날 주일 일주일 내내 백화점에 오픈이 되는 이런 걸 바뀌더라고요. 확 바뀌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또 그 당시 제가 미국에 왔을 때 ABC TV나 MBC TV, CBS TV를 주일날 아침에 키면 새벽부터 계속 오전 내내 각 교회 목사님이 설교가 나가는 것을 한 9시까지 10시까지 또 어떤 교회는 11시부터 어떤 방송은 12시까지 12시 반까지 현장 라이브로 그 메인 TV에서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예배 수량에 나가는 건 케이블에 몇 개, 나머지는 이제 다 없어졌습니다. 몇십 년 만에 불과 이렇게 확 세상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도 바뀌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서 이제 그 어떻게 넘어갑니까? 자기 아들로 왕권이 넘어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메대 사람 다리오 왕조로 바뀌게 되고 바사 사람 고레스 왕조까지 이 다니엘이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때까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월이 아주 많이 변했습니다. 이렇게 문화가 바뀌고 헌법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모든 게 바뀐 상황이었지만 안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처럼 다니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믿음이 막 바뀌고 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 정말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이런 환경에 의해서 내 믿음관이 그리고 나의 삶이 믿음이 바꾸고 있지는 않은지.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며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가 제약된 이방 문화 그리고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있고 부정부패가 가득 찬 그 시기질투가 가득 찬 그곳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는가. 그가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도 너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이기고 있다. 그가 기도하니 비가 오지 않았고 그가 기도하니 3년 6개월 만에 비가 왔다. 너도 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You can in Christ.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자, 다리오가 이제 왕이 되어서 120명을 세워가지고 120도를 다스리게 합니다. 주지사로, 가버너로. 또 그들 후에 3명의 총리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3명의 총리 중에 다니엘의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정말 그 다리오 왕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그런 부하, 그런 사람들을 찾았죠.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고 그리고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 나라를 올바로 통치할 수 있는 능력 있고 진실한 이런 지도자가 다리오에게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참 부지런한 사람이야 이 개념이 들어오죠. 부지런하고 충성되고 진실되고 명철하고 지혜 있고 이런 모습이 들어오잖아요.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고자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습니다. 그걸 전 이렇게 한번 봅니다. 욥기 1장 1절인 말씀대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이게 마음에 민첩하였다. 성령 충만한 자였다. 같은 말이죠. 지혜로운 자였다. 그런 능력이 있는 자였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나라를 올바로 통치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지만 모든 것이 많이 바뀌었지만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지혜로운 사람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려오던 이런 다니엘을 전국을 다스리게 하는 사람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혜와 명철에 충만한 자. 왜? 성령님은 지혜와 명철의 영이시거든요. 다리오는 이런 그를 깊이 신임하고 사랑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안 다른 총리들, 두 명의 총리들, 사절에 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총독들이 합심해서, 모든 고관들이,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왜 그렇게 다니엘을 거기서 끄집어내리고 다니엘을 왜 그렇게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다니엘은 총리가 우리의 위에 설 수 없는 사람이다. 그는 포로야, 노예야, 이런 개념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혹시 한 지체인데 저 사람은 안 돼, 공부도 못해서 가난해, 무식해,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은 없는지요? 이들은 그렇게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자기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주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태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합니다. 또한 그가 전국을 다스리게 되면 자기들이 더 이상 부정을 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들처럼. 여러분들 이에 그들은 국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문제로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찾았던 거예요. 권력 남용, 재물 남용, 뭐 이런 것들이겠죠. 예. 그러나 아무 허물도 찾을 수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저는 큐티를 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목사가 삶이 진실하지 않으면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 있게 받지 못하도록 하실 것이다. 빛과 소매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우리의 삶이 진실되지 않으면, 우리 언어가 진실되지 않으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금이든 은이든 철이든 관계없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깨끗함,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쓰임받는 그릇의 특징은 깨끗함입니다. 마음과 삶이 깨끗할 때 주님은 우리를 쓰신다는 거, 이게 성경이에요. 이것이 율법이 아니에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과 삶이 깨끗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릇이 더러우면 안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사업의 현장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교회가 돼야 돼. 교회가 돼야 돼. 사업의 현장이. 예. 그리고 직장에서, 우리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서제션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인입니까? 30분 일찍 가십시오. 30분 일찍 가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봤더니 한 가지 이것을 했던 걸 발견했어요. 과거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주님을 영접하고 구치소에서 나와서 연행교에서 믿음 생활할 때 저의 모습을 들여다보니까 아, 참 열심히 했어요. 순수하게.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행사가 있으면 밥을 꼬박꼬박 싸며 마치 지훈 간사처럼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참 재미있었어요. 그게 제일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전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보신 것 같아요. 모든 걸 제가 실력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열심히 했더니 가요계에서도 한때 한국에서는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가도록 해주셨어요.
지나고도 보면 내 능력이 아니었어요.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그렇게 써주셨던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들 30분 일찍 가세요. 한번 해보세요. 10분 늦지 마세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 드릴 때 꼭 시작하면 1분 후에 오신 분이 있어요. 아, 그 습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배자의 모습에서 가장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10분 일찍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그 제목을 보시고 성경을 한번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다 미리 기도하시고 불과 5분도 안 걸려요. 10분만 일찍 오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몰라요. 예배 시작하고 1분 후에 오면 헐떡거려야 돼. 그리고 헐떡거리다 끝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게을러서 그래요. 습관화돼서 그래요. 습관을 고치세요. 직장생활하는 크리스천 30분 일찍 가세요. 그리고 퇴근하면 30분 늦게 오세요. 막 퇴근하기 전에 막 가려고 이거 안 됩니다. 30분 늦게 나오세요. 매 순간 충성하세요. 하루를 때우는 식의 근무가 아닌 그 많은 동안에 개인의 전화나 하고 있고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있고 카카오나 주고받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있고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편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사기 때문에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진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참소하는 자예요. 늘 우리를 고소할 것을 찾기 위해서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아요. 이게 마귀예요. 마귀는 욥을 고소했어요. 참소했어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안에서 의로운 삶, 이 경건한 삶 살려야 할 때 이유 없는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박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죄를 져서 어려움이 오면 회개해야죠. 근데 정말 주님 안에서 살기를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마귀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요. 그러나 깨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발악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뭡니까? 마귀가 살아서 역사한다는 증거예요. 동시에 이것은 뭡니까? 내가 성도의 삶을 살려고 전쟁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불평할 필요 없어요. 여기 보니까 총리들과 지도자들은 다니엘을 고소할 조건을 찾지 못하자 이제는 다니엘의 신앙생활에서 그 틈을 찾으려고 그래요.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를 죽일 수 없으리라 하고 이 소리입니다. 참 교활합니다. 이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다니엘의 신앙생활에서 죽일 수 있는 근거를 결국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당을 지어서 함께 왕에게 나가서 교활하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6절부터 7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여기 보세요.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했다 그래요. 여기서 모든 총리, 그럼 모든 지사, 모든 사람, 우리가 깨어있지 않거나 교만한 자들이 특징에 이래요. 여기서 나라의 모든 총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가끔 저에게 찾아오시는 과거예요. 모든 성도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단어를 씁니다. 제가 그렇게 믿고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면 되는데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꼭 집어넣고 싶은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속성의 특징입니다. 예. 많이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소리예요.
지금 이 말이 이것이 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조심해야 돼. 이 함정을 피해야 돼. 자, 읽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달입니다. 30일 동안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세요. 자, 여기서 모든 총리들이라고 그랬는데 그렇습니까? 세 명의 총리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에요. 여러분들 다니엘은 제외시킨 거예요. 그리고 모든 총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변질됐죠. 거짓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귀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성경에 보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특징이 뭡니까? 분리시키는 자입니다.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그들은 다리오 왕을 높여주는 것 같이 하면서도 다리오가 가장 신임하고 사랑하는 다니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니엘을 높이는 겁니까? 아니죠. 다니엘이 다리오를 높이는 게 아니죠. 다리오가 지금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은 알아요. 이것 때문에 이 시기집 때문에 또 죽이려고 하는 거죠. 다리오를 축복하는 자면서 다리오를 저주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주위에 있습니다. 또 내가 그런 사람이 깨어있지 않으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리오처럼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배만 위하는 자들이죠. 시편 62편 4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출기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거와 우리는 전쟁을 해야 돼요. 왕은 그들의 강교한 계획에 대해서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이 법의 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목적이 무엇인지 이 다리오 왕은 전혀 알지 못한데 그들의 덫에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8절에 보니까 그런 쪽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않냐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다. 다리오는 도장을 찍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30일 동안, 잘 들으세요, 3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든가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든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죠.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2층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니엘로부터 너무나 귀한 말씀을 받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무엇을요?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어요. 11절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뭐예요? 다니엘은 첫 번째로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총리들, 고관들, 주에 있는 그 바벨론의 90% 이상의 백성들이 다니엘을 조롱하고 모욕 했을 것입니다. 때때로 지금 교회를 조롱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다니엘은 이 법이 자기를 겨냥하여 제정되었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기 지위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총리니까 권력이 있습니다. 지금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을 감옥에 가둘 수도 있었습니다. 해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좀 잔치를 벌려주고 그들을 아부함으로 그들을 다니엘 편으로 이렇게 끌어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또 30일만 참고 지내거나
30일 동안만 기도 안 오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은밀히 골방에 들어가서 숨어서 기도할 수도 있었어요. 그는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는 또 타협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주님과 나의 영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타협을 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타협을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집에 들어가서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장 귀하게 여겼어요. 가장 중심에 모셨어요. 이것이 신령과 진정이에요. 여러분들, 그에게는 신앙을 잃는 것이 자기 생명을 잃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세 번씩 엎드려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주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인간적인가 영적인 사람인가 알아보려면 이건 판단이 아니라 분별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환난과 고난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범원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람은 기도하기보다 자기 지혜를 믿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감정적이 되어서 사람들과 막 부딪힙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모든 문제를 안고 조용히 주님 앞에 나갑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로 사탄과 영적 전쟁을 먼저 합니다. 먼저 싸우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전쟁합니다. 지혜로 하나님 말씀으로 상황 속에서 전쟁하되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먼저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인 영적인 사람이 아닌 분은 문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그냥 떼어가는 거죠. 몸이 아프면 먼저 의사에게, 돈이 없으면 먼저 돈 있는 사람에게.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안고 조용히 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럼 주님은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와, 깜깜한 새벽에 태양이 뜹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로 사탄과 영적 싸움을 제일 먼저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서 영적 진리들을 깨닫고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서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아까 우리 함원정 원사님 제목이 전에 하던 대로 맞습니까? 예,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전에 하던 대로,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습관이에요. 습관. 그 습관과 전쟁하고 있잖아요. 승순영제, 그죠? 지금 이기고 있잖아요. 지지난 주인가요? 참 힘들어했어, 승순영제.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막 힘들어하고 조급해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는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힘들어요.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과거 같으면 그냥 힘든 걸 습관으로 들어갔죠. 근데 힘들대. 지금 너무 힘들대요. 전쟁하고 있대. 그러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습관은 이렇게 무서운 거죠. 그죠? 근데 다니엘의 습관은 달라요. 다니엘은 기도가 습관이었고, 기도가 삶이었고, 기도가 감사였어요. 이게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기도했어요.
그가 소년 시절에 바벨론에 끌려와서 60년, 70년 이상을 매일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매일. 예.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문제가 있어서 갑자기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평생 동안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하루에 세 번의 기도를 생활해 왔음을 알 수 있어요. 다니엘에게 기도는 습관이었고 삶이었어요. 보통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때 기도 조금 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것은 올바른 기도 생활이 아니다. 평소의 기도 생활이 위기 때의 영적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해야 돼요. 그럼 위기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하는 힘을 주는 거죠. 이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감사로 기도했어요. 감사.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감사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정신없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감사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 법령이 제정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기 대단히 놀랄 일입니다. 이건 뭡니까?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 감사했다는 것은 다니엘은 정말로 그때 주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믿은 거죠.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빌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뭐예요? 염려해야 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고난이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5장 17, 18절은 중요한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려서부터 그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 범사로 감사하라 이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항상 범사에 감사했어요. 현재 그의 형편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감사는커녕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놀랍게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자기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하나님이 누구야?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왜 감사했을까 이거예요. 지금까지 다니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다니엘을 인도하여 주시고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다니엘을 도와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걸 다니엘이 아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 주의 크신 은혜라 이거예요. 이게 감사예요. 우상 숭배가 판을 치는 그런 문화 속에서 나를 신실하게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켜주실 것이다. 네. 하나님은 그에게 좋은 황관장을 보내주셨어요. 1장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다니엘에게 이 일로 인해서 근심하고 다니엘을 건드려 힘을 다하는 다리오 왕이 있게 하셨어요. 다니엘에게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면 만큼 부정적인 것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들 곳곳에 다니엘이 곳곳에 심어두신 거예요. 주 안에서 이런 관계를 맺은 분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주위에 황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주위에 권력 있는 다리오 같은 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거친 이방 문화 가운데서도 믿음의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셨어요. 다니엘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왕국에서 뽑을 때 뽑힌 사람이에요. 거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때 뽑혔던 수많은 수제 중에서 최고였어. 열 배나 그들보다 더 지식이 있었어요. 나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뽑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좋은 대학 들어가고요. 거기서 아주 특출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바로 다니엘처럼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고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산다면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깊어지는 것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다니엘에게 뜻을 정했고 다니엘이 환상을 깨달아 알았고 해석했고 그리고 꿈을 해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건강하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꼭 거기에 나온 것처럼 직설적으로 환상을 막 꿈을 해석하려고 막 꿈꾸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그 꿈을 내가 해석하려고 몸부림치고 그러고 그런 짓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프로바이더 해주셨어요.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에게 주셨죠. 다니엘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 심령에서부터 감사가 폭발한 거죠. 왜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편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 상황이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었잖아요. 어느 누구나 나를 도와줄 수 없어 이제 나는 끝이야 그랬는데 어땠어요? 그 과정 속에서 더 큰 은혜가 있었잖아요. 안 그래요? 주의 집사님? 그런 거예요. 난 주의 집사님 보면 너무 감사해요. 초롱마고도 얘기했어요. 참, 참 귀한 자매라고. 앞에서 칭찬하면 욕이라 했는데 승리하세요. 욕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역사가 있어요. 더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평소에 꾸준히 기도의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평소에 꾸준히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기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평상시 기도하는 성도는 위기 때에도 기도할 수 있어요. 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이 기도 생활이 예배의 삶이 습관화되고 체질화되도록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시간을 정하세요. 1124 너무나 좋죠. 5분. 네. 또 하나님과 나만의 장소를 만드세요. 여러분들이 11시 24분 기도할 때 장소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렇게 못할 때도 있지만 저는 윗가운데를 정해놨어요. 물론 다른 데 갈 때는 다 하지만 집에 있을 때는 옥상에 올라가서 베드로처럼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셔서 베드로처럼 기도할 수도 있고 의자에 앉아서 화면을 켜놓고 중보기도 리스트가 있어요. 저는 큐티를 컴퓨터로 하는데 거기에 오늘의 큐티 바로 밑에 보면 교회, 가정, 또 이 땅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커넥션에 오신 분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쭉 적어놓고 어떤 데 시간 되기 전에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26절을 읽고 그리고 기도로 들어가고 시간이 되면 이제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눈을 뜨고 대화하듯이 쭉 거기 뭐 다 있죠. 주보에 있는 아픈 우리 형제자매들 그리스의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다 있어요. 세민 형제 어려움을 겪을 땐 그 기도 제목 또 누구 어려움 겪을 땐 그 기도 제목 하면서 쭉 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또 여러분들 짧은 기도라도 매일 하세요. 다니엘처럼 오늘 이 다니엘을 묵상하면서 짧은 기도라도 매일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1124 얼마나 좋아요. 벌써 습관화 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안 하시면 목이 컬컬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이 예화가 되나? 컬컬하다는 거 술과 연결이 되는데 세상으로 영적으로 컬컬한 안 하면 큰일 나요. 이제 늦게라도 꼭 하세요. 매일 하세요. 예, 굉장히 좋아요. 하나님과 나만의 장소를 만들세요. 계속 하세요. 기도 전에 말씀을 한번 묵상하세요.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26절을 묵상하더니 또 오늘 큐티 말씀을 한번 읽고 기도로 들어가든지 또 시편 그 날짜 5편을 읽고 가든지 말씀에 근거한 기도로 하세요.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중보기도에 힘쓰세요. 우리에게 중보기도 많이 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도 훈련하세요. 속으로만 기도하면 나중에 소리내서 기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니까 소리내서 마음껏 기도해보세요.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잡념이 사라질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믿으세요. 이것이 주 안에서의 기도라면 기도 수첩을 만드세요. 기도할 때 간과한 기도들을 기도 수첩에 한번 기록하세요. 그리고 점검하세요. 응답된 것과 안 된 것 그리고 그 이유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세요. 자, 세 번째, 다니엘은 기도하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무릎을 꿇다, 이건 예배하다라는 그런 미니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라는 원어의 뜻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복종의 뜻입니다.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에 대한 복종의 마음, 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행위입니다. 예배 드릴 때 다리를 꼬고 앉았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런 거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죠. 정말 높은 분, 귀한 분하고 대화를 할 때 이러고 대화합니까? 아니에요. 이러고 대화하죠. 그리고 자세가 달라져요. 어떻게 다리를 꼬아야 어떻게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러고 대화를 합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호주머니에 손 넣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추운 지방이라면 손을 넣어야 되겠지만 안 추니까 넣지 마세요. 넣으면요 본인은 편한데 볼 때 너무 흉해요. 예수님의 향기가 안 나요. 다리를 꼬고 있으면 예수님의 향기가 안 나요. 교만하게 보여요. 교만하기 때문에 다리 꼬는 거예요. 사실 다리 꼬는 건 편하기 때문에 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편한데 척추가 휘어지는데 그래서 얼마 후에 고장 나는데 편함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거룩한 고통은 필요해요. 여러분들 낮추는 게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예요. 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서 외로운 이방 땅에서 신앙을 지키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 비결은 하루에 세 번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었어요. 다른 거 없었어요. 말씀과 기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한 대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신다. 그가 포로로 끌려와서 여러분들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매일 하루에 세 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습관화된 기도 생활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는 기도를 사랑했어요. 기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를 사랑해야 돼요. 그는 기도를 귀하게 여겼어요. 기도는 믿는 사람들에게 호흡이에요.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기도는 생명의 끈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곧 성경 곳곳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는 생명의 끈이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믿는 자의 호흡임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를 중단할 수 없었어요. 그는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이겼어요. 이 시대를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사자굴에서도 살아났어요. 그런 엄청난 환난, 고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환난도 기도로 이겼다 이 말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기도했다는 이유로 죽음의 위기에 몰리기도 했어요. 적들은 알고 있습니다. 원수는 알아요. 왜 법으로 잘 들으세요, 한 달 동안 30일이라는 시간을 그네들이 정했을까? 이걸 한번 묵상해 봤어요. 왜 한 달 동안 왕 외에는 절하지 못하게 하세요, 이렇게 했을까? 마귀는 성도라 하더라도 한 달만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영적 생활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마귀는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도 그가 한 달만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의 영적 생활은 무너지고 만다,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아주 깨 있어야 돼요. 다니엘처럼. 다니엘이라도 한 달만 기도 생활을 중단한다면 그는 틀림없이 죄와 세상을 이길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총명을, 명철을, 지혜가 둔해지는 거예요. 기도는 다니엘의 삶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적 요소가 아니라 삶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모든 다니엘의 모든 것이 여기에 걸려 있었다 이거예요. 기도는 모든 것을 내는 줄이에요. 영적 요소는 다 기도에 달려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무릎 꿇고 가슴을 치며 긍휼을 구하는 세리의 기도는 들어주셨어요. 이런 기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열린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저는 이렇게 한번 억지로 한번 해석을 하나 해봅니다.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해 있는 창문을 활짝 열고, 열린 마음, 비밀리 하는 게 아니라 열린 마음, 열린 창으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다. 예루살렘을 향했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했다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향해 항상 마음의 문이 열려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는 그런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다니엘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까지 그가 쌓아온 인생 경험이나 자기 지혜를 의지해서 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도와준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를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아주 직속 부하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을 만나서 대화하며 도움을 먼저 청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세상적으로 보면 잘 해결될 것 같지만 이상하게도 더 꼬이게 되는 것 여러분들 알죠? 더 꼬여요. 문제 해결자는 오직 예수님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전 체험했습니다. 목사로서 내 힘으로 누굴 변화시키려고 하고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더 복잡해지고 더 꼬이고 저는 더 캄캄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제가 얼마나 많이 체험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믿음을 공급해 주십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문제를 조용히 하나님께 가지고 나갑니다.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기도로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먼저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영적 비밀을 깨닫고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되는 거죠. 다니엘은 하나님께 쾌재하는 이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얻었으며
위로와 힘을 공급받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기도는 영적 생활을 유지하는 생명선이었습니다. 기도 생활은, 기도 시간은 다니엘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서 취약된 이방 문화에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영적 생명을 유지하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장소를 절제적으로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진리가 승리할 것을 믿었어요. 22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욕심 없이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았어요. 그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가 신앙적인 문제로 고소를 받을 때 이 때문에 망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믿음이 있었어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지금 이런 어려운 환경이지만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울 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여러분들, 오히려 자기를 시기하고 괴계를 꾸미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망할 것을 믿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자기에게 불리한 조서가 만들어지고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진리편에서 분명히 서 있었어요. 권모술수를 쓰며 자기 길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우직하게 진리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런 크리스찬들은 손해보고 망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이에요. 결국은 진리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질편에 계십니다. 아니, 진리 자체가 하나님이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는 다만 진리를 위하고 진리를 위해서 싸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끝까지 인간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고 진리편에 서서 진리를 위해 싸웠던 거예요. 다니엘은 부활의 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에도 들어갈 수 있었어요. 타협할 수 있었죠. 근데 사자굴에 들어간 거예요. 마치 11에서 11장 35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큐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과는 달리 기도는 마음의 감화와 교훈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아,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거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실제로 무릎을 꿇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지 마음속에 새기고 담아두어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루에 세 번 평생을 하루같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돼요. 다니엘과 같은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었어. 5분 기도,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매일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2020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니엘을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의 무지함도 증거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다니엘을 참수하던 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4절에 보니까 왕은 이들을 끌어오게 해서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집어던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그들을 잡아먹습니다. 뼈가 부서집니다. 악인은 처음에는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고 역사는 증명합니다. 마지막은 악인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연약한 사람같이 보입니다. 네, 마지막은 다릅니다.
26절 27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이 전국에 명령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오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다리오 입에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자들을 사자의 굴에서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입에서도 벗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승리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메대와 바사의 군사력보다 훨씬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이기고 주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코너스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주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 큰 불의 방에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다니엘처럼 승리하며 주의 영향을 주며 그리고 다니엘이 있는 그 나라가 건강해졌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는 우리 코너스톤 위에 오늘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우리 형제자매님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